네,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아직 참석 못하셨는데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정원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의 김주호 운영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민변 정보소위에서 활동하는 엄기섭 변호사님. 네, 그리고 박노현 내나라 내파의 시민행동 상임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 조금 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야당 또는 언론에서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찰 얘기를 꺼내느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의 경과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 나라 내 파의 시민행동은 2017년 10월 24일에 전국의 선거 운동을 돌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2017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돌입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 운동을 돌입한 계기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 주체에게는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주체들이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돌입했고요. 그래서 2017년 말에 900여 명 넘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폐기, 사찰 정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2017년 12월 12일 날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통보했고요. 이에 대해서 내 나라 시민행동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도 국가정보원이 2018년 1월에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8년 4월 11일 날 4명의 청구인이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박재동, 박노현, 그리고 명진스님, 김인국 신부님, 이렇게 네 분이 종교계, 문화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9년 9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8월과 9월에 승소 판결을 받고, 영진스님에 관한 정보가 2019년 12월에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광로연, 박재동 두 분의 소송은 2020년 11월 12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2020년 작년 12월 7일, 8일 문성근 대호 등 18명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공개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문건 중에 김승환 교육감이 받은 문건 중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관리하라는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요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화가 됐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18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제가 경과 소개드리는 과정에 김윤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바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정부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작성한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발언을 18대 국회의원이셨던 김진애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21대 국회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의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18대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18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4대강 사업 이슈였을 겁니다.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휘둘렀고, 저는 18대 국회 4대 강 사업 저격수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위원이었습니다. 당연히 MB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당연히 올랐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는 지금 내 나라 내 파일 운동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것이 단순히 4대 강 사업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정치적인 모든 정적까지 여야 의원들까지 다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놔둘 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또 이것을 국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것을 알려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제 페북에다가 올린 거가 있는데 잠깐 좀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는 거, 당연히 당시에 친이 친박으로 나눠서 싸웠으니까 그랬었던 거입니다. 김진애는 사실 저는 MB 서울시장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고 해서 다름이 없습니다. 뉴타운을 비판했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사업을 비판했고, 또 잔디를 심어서 집회를 막는 잔디 독재를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눈에 가시였겠죠. 제가 18대 민주당의 비례대표 순위로 올라왔을 때 제가 당시에 공관위를 했던 분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MB 청와대가 저를 뒷번호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그런 압력을 가했다는 설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대우나 사업을 막으라고 앞번호로 거론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 뒤늦게나마 1년 반 뒤에 입성했습니다. 대우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 사업 저격수로 18대 국회를 가장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고요. 당시에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무력화하는 이런 시도도 막아내는데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는 시도도 당시에 막아냈습니다.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당시에 친박 의원들하고도 같이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당연히 MB 블랙리스트에 올랐겠죠. 이 정치 보복은 18대 국회에 제가 끝내는 날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MB가 직접 한 게 아니라 MB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소송을 건 겁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MB가 지하철 6호선 맥커리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이너서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인터뷰 발언을 보고 바로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연대도 같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런 거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저들 강구한 보수 기득권 카르텔 세력은 고발을 하는 것도, 소송에 지는 것도, 또 소송 변호 비용을 물어주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MB는 부정부패, 비리, 부실, 비위, 불법의 상징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선 개인적으로 정보 청구를 합시다. 저는 어제 당장 정보위 소식을 듣고 어제 개인 정보 청구를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특별법을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의결을 합시다. 사찰과 블랙리스트는 사라져야 할 반민주적인 독재의 망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8대 국회의 의원 전원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관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18대만 했을지 19대에는 없었을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인데요. 10대, 19대 국회의원이셨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윤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아니.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19대 국회의원을 했고요.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연덕 의원입니다. 18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원 사찰을 했는데요. 19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드시 국회의원 사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찰 정보 공개 신청을 우리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사찰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사찰과 공작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어떤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박형준 후보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 공개를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불법적인 사찰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뭐 책임 있는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발언 하지 해주셨는데 초두에 한번 그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할게요. 일어나서 네, 플라카드 때문에 앉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외치면 맨 마지막 문구만 세 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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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넣으십시오. 특별법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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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과 구호 사이에 몇 분 더 도착하셔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 운동을 2017년부터 같이 해주시다가 이번 국회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신 강민정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로연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 운동 상임 대표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그 다음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특정을 요구하라고 특정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해 주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방금은 아니까.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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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고통받고 사찰당한 여러 피해 단체 피해 시민 여러분들께도 연대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참여연대에서 민생팀장이나 협동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정말 실제 경험인데요. 나중에 이제 공개된 문서에도 보면 그 주요 모든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에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출연자, PD, 작가까지 성향을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내용의 순화를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출연자나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것도 안 되면 프로그램을 폐지까지 한다라는 공장 문서가 공개돼서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의원님들도 그런 공포와 고통 속에 사셨지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해서
전개되었던 반값 등록금 투쟁이나 4대강 죽이기, 4대강 파괴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뛰어들었던 환경운동가들까지도 그런 고통과 충격을 당시에 겪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간간히 알려졌지만 내 나라 내 파일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전모가 이제 부분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 이것을 보궐선거 앞두고 기획했을 리도 없고 기자님들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써서 받은 판결을 의거해서 저희는 당연히 지금이야 또 언제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상이 어려워지고 자료가 또 소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던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꾼들이나 이 사찰 피해자님들 만나면 다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이름이나 자기 단체 또는 어떤 특정 캠페인 이름이 제목에 있거나 본문에 있으면 모두 공개하면 되는 일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무엇을 특정해라는 것입니까? 그럼 뭐 그냥 안진걸이라는 이름을 제목하고 본문에 쳐서 사찰하고 저를 좌파 선정꾼으로 악담 수준의 토론꾼으로 몰아간 자료가 일부 공개됐는데 그 외에도 있으면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본인이 받아보고 본인이 도저히 공개 못할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공개 못하는 거죠. 저희가 그것까지 억지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문서를 특정이라는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안진걸의 친북 종북 활동 뭐 파일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김진애 전 의원님, 김진애를 딱 쳐가지고 본문하고 제목이 있는 걸 다 뽑아서 그냥 김진애 의원님 드리면 김진애 의원님 보고 공익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바뀐 국정원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특정,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문서 보시면 특정 타령, 뭘 특정해라, 이렇게 특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타령을 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비판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공익적인 캠페인까지도 공작의 대상, 사찰의 대상, 반값 등록금 정말 공작 문건 보면 살벌합니다. 아, 얼마나 이 추접스럽고 비열한 짓을 했던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에 못 오셨지만, 김미아 개그우먼 선생님께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짧게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당시에 실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사찰이나, 또 방송국 출연하실 때 실제 피해를 몸소 겪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저지른 그런 사찰이나 어떤 정부의 비판적인 또는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꼭 비판적인 활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인사를 타겟팅해서 저질렀던 어떤 사찰이나 공작 또는 그 사람들의 정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던 모든 행동들을 낱낱이 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연대하셨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고요. 선생님께서 공개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당시에 사찰 피해자로도 알려주셨죠.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참여연대랑 희망제작소랑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요 네 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자꾸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 못된 자파단체 네 군데에 장소를 빌려주냐 하면서 체육대 장소마저도 취소시키는 그런 공작이 그렇게 치졸하게 시민단체를 괴롭힌 일이 실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가 MT를 갔는데 그 MT를 빌려준 장소에서도 사장님께서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추악하고 비열한 짓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요즘 마치고, 김진우 의원님은 아무래도 가셔야죠. 네, 예.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발언 중에서 나왔지만, 이 MB정부 때 4대강 반대 활동을 했던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그런 공작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정부국의 정부를 현재 해둔 상태인 환경운동연합에서 김정원 활동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국정원을 통해서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민간인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정부 인사,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각가지 방해 공작 활동을 벌여왔던 것이 드러났는데요. 후원금 모금 차단, 비판 여론 조성, 핵심 인물의 신원 자료 수집, 세무조사 압박 등으로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다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압박 활동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의 세무조사를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회의 장면을 가지고 먼 거리 망원렌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굉장히 압박이 심했다고 많이 저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토의 자연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 활동이다, 좌편향적인 정치 활동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요. 이러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누가 국가의 정책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 정말 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 공개됐던 자료들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던 것도 네, 각하가 된 바 있습니다. 2018년 공개됐던 자료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국가정보원이 공개된 자료는 공소시효가 지난 네,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히 일부만이 밝혀졌는데요. 당시 공개한 자료 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개된 자료들만이 밝혀졌는데, 국정원이 그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 주도했던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명단을 살펴보면은 그 기간 이후에 활동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 수집과 명단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기간 이후에도 아마 이런 사찰 활동들이 진행되었을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수집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투명하고 가감없이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던 지시 및 감독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백한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을 촉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네, 다시는 국가 권력이 시민단체 활동과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사찰이나 이런 개입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MB 정부 당시에 이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이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사찰을 하고 공작을 했다는 내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판결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정보를 아직 국정원은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운영위원인 김조 운영위원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 위원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당시에 MB 국정원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전후로 여러 대학생 단체들, 그리고 총학생회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라는 활동단체를 꾸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그때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부터도 등록금, 대학 등록금은 연간 지금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결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 연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부담이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이걸 갚는 기간만 최소 3-4년이 걸립니다. 10년 전이었으면 2007년, 2008년이었으면 이 부담이 훨씬 컸을 겁니다. 당시에 여러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서 군대를 가거나 또는 부모님이 그 등록금을 드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 후보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여러 총학생회 단체들도 같이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총학생회 단체들하고 시민사회단체들 같이 반값등록금 관련된 뭐 1인 시위 또 500일 넘게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국회나 또는 광화문이나 종로 인근에서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시위 집회들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적게는 만 명, 많게는 5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들은 반값등록금 이후에 밝혀진 보도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집회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후 언론 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 좌파들의 시위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몇몇 언론사의 간부들이 그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명백한 공작이고 언론 장악 행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언론사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국정원이나 정권 차원의 지시에 불응해서 파업이라든지 반발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입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좌파의 등록금 주장의 허구성을 전파해서 파산 공세를 차단해야 된다. 이 당시는 2012년부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생단체들 그리고 여러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500여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김여진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1인 시위에 직접 참여를 하시기도 했고 김제동 씨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김미화 씨라든지 뭐 영화배우 이범수 씨 이런 분들이 여러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이 반값등록금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주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이러한 대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연예인들의 지지선언을 좌파의 등록금 주장의 허구성, 파상공세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반값등록금이 학생들이 뭐 주장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본인들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전 국민의 약속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그 공약이었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리고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 때문에 여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허구성이다, 파상공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값등록금 공약했었지요.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115만 명의 대학생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좌파 정부 아닙니까? 대학생들의 생존권 요구에도 이렇게 치졸하게 심지어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학생단체들이 이런 우려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집회하고 활동했다가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정보가 국정원으로부터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당시에 집회에 참여했던 1인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동향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이후에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국회가 계속해서 뭐 박지영 국정원장도 그렇고 뭐 특별법 제정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라도 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루빨리 이 정보들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이상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더 이상 불이익받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명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차원에서 사과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국정원, 어떻게 다시 국민들이 위임한 그 국민들을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찰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강성호 파이스정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국입니다. 좀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국정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래서 취임한 박지원 원장님도 국정원 개혁의 어떤 마무리, 완수를 위한 어떤 인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왜 합니까? 국정원 개혁을? 중정부터 지난 60년 동안 사찰과 공작으로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막고 사찰 피해자들의 삶과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사찰 정황들의 진상 규명 없이 국정원 개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지난해 일부 사찰 정보들을 사찰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국정원에서 이제 사찰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사과도 하고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정보는 과연 어땠습니까? 사찰 피해자들이 자기가 사찰된 정보 자체도 온전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누더기 정보들이 왔고, 그리고 정보들의 정황상 자기가 사찰받았던 정보들의 전체 정보도 아니었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여기에 대해서 사찰 피해자들은 의혹을, 사찰 정보들이 훨씬 많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여기에서 더 정보를 달라고 하면 국정원이 하는 말은 당신이 사찰을, 어떤 사찰을 당했는지 특정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결국에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을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사찰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앞으로 국내 업무, 대공 업무들이 지금 새로 신설된 수사기관의 그 업무가 이관될 때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정원이 수행해왔던 불법의 사찰들, 그리고 공작들, 이것들을 모두 다 낱낱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의 진실들을 알리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뒤에야 국정원 개혁은 결국 완수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자행되었던 불법 사찰의 규모와 정황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찰 피해자들이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먼저 국정원이 사찰 피해자들에게 사찰 사실을 알리고 사찰 정보를 전부 투명하게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원 혼자 스스로 실제로 이 진상규명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과 국회와 함께 모두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 진상조사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바로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원님 신원조회라는, 공무원의 신원조회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이 조난자료에 기초가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변 정보소위에서 활동하시는 엄기석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대통령께서 쓰신 그 문명이라는 책에 보면 참여정부를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저게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도 끝내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공수처 설치를 못한 것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거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분이 드디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서 2019년 2월에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도 하셨는데,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국회 차원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완성이 됐고, 지금은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 폐지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20대 국회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 와서도 드디어 겨우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이 돼서 수사권을 이제 폐지 내지 이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3년 유예가 됐고, 또 저희나 시민사회에서 많이 반대한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는 남용에 따라서는 수사와 비슷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될까? 그것은 국정원이 개혁을 방해내지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럼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 지난 한 언론사 보도에서 보면은 그때 국정원 이제 대부 시리즈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난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신문기사에는 국정원 전직 실장급 간부의 그 발언을 따옴표를 인용하면서 국정원이 가진 힘의 실질적 원천은 조난자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초대가 되기도 했는데, 지난 1월 22일 KBS 시사 직격에서는 국정원 조난자료 실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찰에 관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전환자료인데, 그 전환자료가 공모 민간인의 사찰에 근거가 되고, 그 자기들의 그 개혁을 저지 방해할 수 힘의 원천이 되는 건데, 그 전환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신원 진술서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신원 진술서는 언제 작성되냐면 신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률가로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원 조사는 헌법에 위반되고 위법합니다. 그 신원 조사의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대상이 되고, 작년 초까지는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민간인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신원 조사를 받아야 됐고, 공무원은 임용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은 다 임용되기 위해서 신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 담임권을 제한해서 위헌이고, 민간인에 대한 신원 조사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위법입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원칙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국정원이 하고 4급 이하는 경찰청이 하는데, 국정원이나 경찰청이 신원조사를 하려면은 이 헌법의 공무담임권과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법률의 근거를 두고 그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위임만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 이하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입니다. 제가 그 이분에 와서 연구를 하고 최근에 이제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그 어느 이제 정당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여기 이제 많은 언론인이 계신데 혹시 언론인분들도 국회나 정부, 법원 이런 데 출입할 때 신원조사를 받으시나 막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받으신다면은 그거는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그 폐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원조사는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신원진술서는 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미 국정원이 한 4차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4차례 근거가 될 수 있는 전환자료의 작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헌 위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원조사를 폐지해야 된다 그 주장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주시면 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발언인데요. 내란에 관한 시민 행동을 결정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원고로 소송에 참가하시고 정보공개까지 받으셨던 박나영 상임공동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국회 정보위가 예, 아시다시피 국회 정보위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을 불러서 보고받고 질의응답했습니다. 주제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그 비리 정보를 포함한 신상 관리 정보 요청에 대한 것과 기타 내 나라 내 파일 운동의 경과와 그 함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내 나라 내 파일 시민 행동이 불법 사찰 파일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정보위는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3년 전에 마땅히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이 봉인했다고 하는 불법 사찰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했어야 됩니다.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했어야 되죠. 이미 제정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지난 12월 13일 내 나라 내 파일 시민 행동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날 그 직후에 열었어야 됩니다. 11월 18일 저와 박재동 화백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정보 가 공개됐습니다. 서른 몇 건이었어요. 그때 언론에 집중 보도가 있었죠. 그때 당연히 국회 정보위가 열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18명의 유명 인사를 더 모아서 네 분의 유족들을 포함해서죠. 18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고 1월 8일 날 제2차 정보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뭐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또한 따랐는데요. 당연히 국회 정보위가 열렸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18대 국회 299인 전원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당, 야당 대표들, 다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공식적으로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이 저희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의 제2차 공개 자료 입수로 말미암아 떠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국회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본인들 문제가 되자 비로소 한 달 만에 회의 연 겁니다. 정말 만시지탄이고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국정원장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요구했죠. 자, 지난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주창했던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한 셈입니다. 마땅한 일인데 특히나 국회 정보위원들, 특히 야당 정보위원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가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와 여야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특별법 추진 계획 및 일정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국회에서 그렇게 할 뜻을 희미하게 밝힌 상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은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가 직무이탈, 직무범위 이탈 정보, 즉 불법 정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특정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봉인을 열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찰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활동으로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은 언제 어떻게 사찰을 당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특정하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사찰을 받았을 것 같다고, 어떤 활동으로 사찰을 받았을 것 같다고 특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동네방네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동네 안보하고 아무 상관없이 5만 종류의 사찰을 해서 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개가천선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 얘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평생 정보 잘못 수집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정보 수집했는지 특정해서 다 주면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정보 불법 사찰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사찰 공개 의지를 밝힌 이상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직무범위 이탈 정보 수집의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자, 당시 국정원의 공식 조직으로 정치인 사찰 담당, 민간인 사찰 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국과 과와 팀이 있었습니다. 1개 국만이 아니라 2개 국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른바 안보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이죠. 그러면 각 담당 부서, 국과 팀마다 사찰 대상 선별 기준, 그러니까 자기 업무 대상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찰 규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찰 문건 생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기록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업무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매년도에 국정원 담당 국과 팀의 업무 계획과 업무 보고와 업무 평가만 확인해도 전모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정권별로, 국정원장별로, 연도별로 직원 몇 명이 협력자 몇 명의 도움을 받아서 각계각층 몇 명에 대해서 몇 건의 직무범위 이탈 정보를 수집, 가공, 작성했는지, 활용했는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했던 국정원은 전모를 밝힐 의무가 있고 이것은 당장 특별법이 있어야만 밝히는 거 아닙니다. 특별법이 없는 이상 불법 자료라서 못 밝혔다고요? 그럼 불법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은 왜 있습니까? 당연히
조직 안에서 기관 안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있고 감찰실에서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예 밝힐 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조직 보호 논리에 지나지 않고 전모 공개 의무를 연기하는 얘기에 밝히지 않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법 제정이 사실은 양날의 칼인 것이 특별법 제정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법 제정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보 공개 거부 의지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특별법 제정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공개를 당장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나라 내 파일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당시 민정수석실이죠. MB 민정수석실의 국정원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 및 관리 요구를 공개하게 된 다음에 이 사안이 여간 묘하게도 시점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겹쳐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이미 3년 전에 활동을 시작했고 작년 11월 13일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후로 두 차례에 걸친 국정원의 정보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규절을 저희가 주목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정에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정치적 동기도 없습니다. 불법 과거 청산, 특히 국정원의 불법 정치인 사찰 청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 후보 때문에 이제 치열한 정쟁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에 대한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만에 하나 정무수석을 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여야 의원 사찰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여야 국회의원 사찰 정보를 제공받아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을 만나고 설득하고 협상했다면 나아가서 국정원의 이런 불법 관행을 MB 정부의 실세 중 한 사람, 특히 청와대의 정무수석으로서 만류하거나 중단시키려 노력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쓴 사실이 있다면 후보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형준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의 문제이지 가치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 스스로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등의 지금 관련 문건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과 검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시절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지금의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는 우리 내나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대법 판결 직후부터 일관되게 내나라 내파일 대법 판결의 의미는 첫째, 국정원뿐 아니고 기무사와 경찰 정보 파트도 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 모두 직무범위 이탈 정보 수집을 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 둘째, 내 나라 내 파일 대법 판결의 효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이 작성한 불법 사찰 정보에만 미칠 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 이래 이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서 국정원에 이르는 지난 60년 불법 사찰 흑 역사 기간에 작성된 모든 불법 사찰 파일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어느 정부가 집권했나 여부와 상관없이 전모를 밝히면 어느 정보가 훨씬 덜 했든가 안 했든가 아니면 어느 정부에서 더 많이 하고 극성을 부렸든가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고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 당사자의 정보 공개 요청과 법의 미비 뒤에 숨지 말고 지난 시절 불법 사찰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 60년의 흑역사를 확실하게 근절할 그리고 그 근절에 필요한 불법 사찰 전모 공개와 당사자 본인 공개 그리고 기록 폐기 등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는데 낭독은 하지 않고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무리로 구호하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법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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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할까요? 네. 특별법에 네. 우리 강민정 의원님 어디 계셔요? 아이고 잠깐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예. 우리 서서 예, 서서 한번 잠깐 일로 네. 오시죠. 마무리로 여기. 서서 한번 네.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 좋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옆으로. 예. 옆으로. 예. 네. 네,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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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까요?